이게 10주년 피규어 퀄리티라고? 안녕하세요, 맥키입니다. 이번에 리뷰해볼 피규어는 지난번에 리뷰했던 소드아트 온라인 10주년 기념 피규어. 앨리스 드레스 피규어에 이은 아스나 드레스 버전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우선 제품 사양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제품명 소드아트 온라인 10주년 A상 아스나 드레스 피규어. 제조사는 이치방 쿠지와 반다이의 공동 제작이 되겠습니다. 피규어 크기는 소체 높이로만 20cm 정도 되겠고, 발매일은 지난달인 2019년 11월달이 되겠습니다. 발매가로는 일본 현지에서 1회에 700엔, 그리고 국내 샵에서 1회에 10,000원에서 12,000원 전에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를 보시면 지난번 앨리스 피규어를 리뷰했을 당시와 동일한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전면 좌우 개방형으로 주변으로는 파티를 하는 공원을 디자인으로 채택을 해놨습니다. 왼쪽 위에는 이치방 쿠지 상품의 로고가 들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소드아트 온라인 10주년, 그리고 바로 밑에는 A상이라는 로고와 함께 제조사인 반다이의 로고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네, 소드아트 온라인 10주년 기념 아스나 레드 드레스 버전 피규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피규어를 손에 넣은 지는 꽤 됐는데, 다른 야한 피 다른 이쁘고 착한 피규어를 먼저 리뷰하느라고 리뷰가 살짝 좀 밀린 감이. 사실 얘만 밀린 건 아닌데, 와, 이거 언제 다 리뷰하지? 자, 그럼 각설하고 빠른 언박싱 리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규어를 박스에서 개봉해서 전시를 한 모습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레드드레스를 입은 아스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왼쪽 손에는 붉은 장미의 꽃다발을 들고 있습니다. 일단 얼굴의 조형을 보시면은 일단 아스나스럽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헤어 조형과 얼굴 조형이 어색함이 존재하지 않고, 눈의 데칼도 썩 그렇게 싸구려틱한 느낌은 들지 않는데, 문제점은 약간 코와 입이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머리카락의 조형 같은 경우 어떤 결이나 갈래 같은 표현은 잘 해주었지만 중간중간에 도색 뭉침이나 거칠거칠한 표면이 눈에 보이고 있고, 드레스의 경우 조금 밝은 레드 계열의 색상의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손에 들고 있는 장미꽃의 경우 장미꽃의 잎사귀 하나하나를 잘 표현해 줬습니다. 전체적인 바디라인의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상함이 없이 잘 라인을 유지시켜 준것 같고, 베이스의 경우 레드 앤 골드의 럭셔리함이 느껴지는 그런 베이스의 디자인을 차용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전체적인 아스나 드레스 버전 피규어를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피규어인데, 어떤 느낌이라던가 캐릭터성은 잘 살린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이건 아스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고요. 전에 리뷰했던 앨리스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얼굴의 조형이라던가 헤어스타일의 표현이 조금 많이 어색했거든요. 근데 이 아스나 피규어 같은 경우는 어떤 헤어스타일이라던가 아스나의 얼굴이 그대로 보여가지고 그런 점이 좀 마음에 들고요.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은 이 드레스의 질감이 PVC 피규어 중에서도 가장 좀 싸구려 PVC를 사용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는 점. 그리고 머리카락을 보시면요, 머리카락이 어떤 이런 거칠거칠한 느낌이 눈에 확 보일 정도로, 이게 카메라 렌즈에 잡힐 정도면 굉장히 잘 보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질감이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발 부분을 보시면은 이 아스나의 포징을 위해서 발 한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곳을 지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높은 어떤 핀을 준비를 해놨어요. 이쪽 핀은 좀 적당해 보이는데, 이쪽 핀은 상대적으로 너무 커 보여가지고 신발 밑에 무슨 젤리 하나가 올려져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는 골드 앤 레드로 굉장히 럭셔리하게 잘 표현을 해줬고요. 이름도 어떤 필기체로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장미 이 소체 부분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번에 앨리스 피규어 같은 경우는 노란색, 옐로우 장미를 표현해놨는데, 이번에는 드레스 색깔과 깔맞춤을 해서
레드 완전히 정렬의 붉은 장미를 표현해놨습니다. 장미는 정말 예쁘게 잘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냥 목 부분에는 진주 목걸이로 치장을 해줬고, 뭐 아쉬운 점으로 꼽자면은 이 재질의 어떤 질감, 그리고 머리카락의 도색. 사실 이 에나멜 구두도 좀 별로 색감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 부분이 너무 크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구두 부분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아스나에 대한 캐릭터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소드아트 온라인 작품 자체는 되게 좋아하는데 소드아트 온라인 작품 내에서 사실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앨리스. 가장 최근에 지금 방영하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속 등장인물인 앨리스를 가장 좋아하고, 아스나는 글쎄요, 전작을 먼저 생각을 하자면은 저는 전작에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는 신혼. 신혼이 가장 쿨뷰티인 신혼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였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앨리스로 바뀌었는데, 아스나 피규어를 제가 왜 구하게 됐냐 하면 지난번에 이제 앨리스 드레스 피규어를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것과 동시로 제가 약간 세트병이 도져가지고 같이 이렇게 세트로 두면은 예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다이와 이치방 쿠즈에서 발매한 소드아트 온라인 10주년 아스나 드레스 피규어. 지난번 앨리스 피규어를 리뷰하면서 느낀 거지만 정말 이게 10주년 피규어라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는 더 예쁘고 좋은 피규어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봐요.